차에 대한 애정이 남달르지. 그러니까 차 선볼 게 없어요. 아씨, 네. 그래도 좀 이 정도 연식에서 차 매입하러 가가지고 그동안에 봤던 차량 중에 제일 깨끗한데요? 이런 차는 자 매너상 더 이상 보면 안 됩니다. 끝. 계약 바로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서울 강동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서울 강동은 왜 가냐면 일단 닉마디에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차량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작년에 은퇴하시고 이제 시험 하신다고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 1톤 닉바디 영업용 넘버 포함해서 저희 디젤 트럭에서 구매를 하셨던 분입니다. 몸도 좀 힘드시고 하셔서 정리하신다고 연락이 오셔서 정리해드리려고 서울 강동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매입할 차량 같은 경우에는 1톤 닉바디 18년식에 주행거리는 지금 한 12만 9천 킬로 13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인데요. 자, 요런 차량들은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부담을 조금 덜 주고 이제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딱 좋은 그런 매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서울 강동 가서 정확하게 어떤 차량인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매입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서울 강동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. 고! 수현이 고! 이거는 뭐예요? 이거 차 닦으려고 한 거예요? 아, 차 움직일 때 이렇게 닦으라고? 아. 끝. 뭐 괜찮아. 아이디어네. 아유, 차를 뭐 엄청 깨끗하게 타시네요? 고속버스만 25년 한 사람이. 그래서 그러나? 차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지. 그러니까. 이건 미션 오일하고 뒤에 대고 오일하고 네. 다 가는 거예요. 차 선볼 게 없어요. 아씨. 네. 그래도 좀 이 정도 연식에서 차 매입하러 가가지고 그동안에 봤던 차량 중에 제일 깨끗한데요? 후방 카메라 저거는 거기서 달아준 거 맞아요 맞아요 네.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? 100명 드릴까? 100명 100만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. 어 위에도 달아놨구나. 예. 외관도 뭐. 여러분 2018년식입니다. 주행거리 12만 9천 킬로 탔는데 와 차 정말 깨끗합니다. 기똥 찹니다. 에어컨도 잘 나오고. 여러분 차 관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럴 게 없습니다. 하지만 조금 많이 보태면 신차 금방 나온 차처럼 진짜 엄청나게 관리를 잘하셨어요. 이런 차는 자 매너상 더 이상 보면 안 됩니다. 끝. 계약 바로 하겠습니다. 예, 네, 아니 뭐 더 볼 필요가 없는데요? 옵션도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골드 옵션이라고. 보험 옵션이라. 저 계약서 써드릴게요. 네. 박수영 기사 전화 오면 차만 그때 좀 한번 보내주세요, 사장님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 서울 강동에서 1톤 닉바디 요거 매입을 완료했습니다. 영상에서 보셨죠? 거의 지금 이 정도면 저희가 매입한 후에 상품화 작업을 해서 나온 차량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야 완전 진짜 차량 관리는 제가 봤을 때는 최고입니다. 좀 1톤 닉바디 하시고 싶은데 부담 없이 시작을 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. 자 1톤 닉바디 포터2 18년에 주행거리는 12만 9천 킬로입니다. 전동 닉바디예요. 자 요거 서울에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. 요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